이게 괜찮아요. 오늘은 뭐 할 거예요? 액젓 소불고기를 할 겁니다. 오, 진짜 맛있을까? 걱정되는데? 그러게. 저도 긴가민가 의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또 요리에 많은 지식과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한번 믿어보고 해볼게요. 너무 간단하다 하니까. 액젓 한번 보여줄까요? 자, 액젓은 우린 못 써? 멸치 액젓을 했습니다. 오, 멸치 액젓. 이거 다 보이지 말고. 우리 어때? 괜찮아. 우리 연예인 아닌데 뭐. 자, 액젓을 준비했고요. 또 몸에 좋다는 자일리톨 설탕. 자일로스 설탕. 자일로스 설탕 흡수를 좀 줄인다는. 그럼 그거 좀 덜 달지 않아? 많이 넣으면 달겠죠? 많이 넣어주세요. 그리고 통마늘. 저는 특별히 통마늘. 다진 마늘도 있잖아요, 우리. 다진 마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호박, 양파, 기타 야채는. 자, 마늘을 꺼놔야겠군요. 뭐야? 다진 마늘. 다진 마늘도 딱 두 스푼 양이에요. 두 스푼 넣으라고 그랬어요? 네. 500g 기준 뭐지? 설탕 4스푼, 액젓 4스푼, 뭐지? 마늘 2스푼. 네, 이건 일단 그렇게 한다는 취지만 좀 따라했어요. 몰라요. 이게 몇 그램인지 몰라요. 몰라요. 분량은 내 마음이에요. 한번 해볼까요? 맛보고 맛이 좀 짜거나 하면 설탕을 넣으면 되니까. 불안불안한데? 자, 일단 고기의 단맛을 먼저 내는 게 좋다고 하니까 또 이제 단맛을 내는 게 고기의 약간 단맛이 풍미를 조금 더 좋게 한다고 들은 것 같기는 한데. 자, 한 스푼. 이건 들다니까 다섯 스푼 들까요? 두 스푼. 싫어요. 네. 세 스푼. 네 스푼. 원래 불고기 만들면 얼마나 걸려요? 양념하고 재워놓고 하면 기본이 뭐 30분이지 뭐. 아, 30분만에 만들어 자기는? 나는 그래요. 뭐야, 그래요. 자기도 되게 빠르게 만드네? 저는 넣는 건 간장, 설탕, 소금. 아니다. 간장, 설탕, 마늘, 참기름. 아, 맞다. 참기름도 준비해야 되는구나. 그렇게만 넣어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. 아니면은 이 방법이 아니어도 그냥 고기를 볶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투하하기도 해요. 마늘은 딱 두 스푼이에요. 와, 손으로. 오, 전문가야, 전문가.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과연 맛있을까요? 맛있을까? 뭐 블로그에는 뭐 풍미가 있다고 어쩌다 그런다 하긴 하는데 모르겠네. 내 입맛에 맞아있어. 숟가락으로. 액젓을 넣는다. 액젓을 넣는다.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. 네 냄새 스푼. 한번 맡아봐. 싫어요? 비린내 나. 진짜 그 비린내 나? 든다. 자, 먹어볼까요? 액젓을 넣었어, 고기에다가. 망하면 자기가 다 먹어요. 여기에 백종 아저씨는 대파를 넣긴 하는데 저는 대파가 없으니 양파로 대처하겠습니다. 그 아저씨도 양파를 넣지 않았나? 양파도 넣었고 대파도 넣었지만 우리는 양파만 양파랑 통마늘과 호박을 넣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. 그래, 있는 거 가지고 먹으면 되죠. 이제 마무리는 간단했네요. 참기름 미안해요. 이도 대충 한번. 뭐 자꾸 토를 달아. 죄송합니다. 냄새는 참기름이 들어가니까 좀 더 고소한 냄새가 나요. 뭔가 우리가 일단 그 불고기 냄새가 난다. 잠깐. 참기름을 내니까 좀 더 약간 풍미가 살아나? 좋은 것 같아요. 액젓 냄새는 안 나요? 안 나요. 좋을 것 같아요. 자신 있어요? 양을 보니까 야채도 있고 하니까. 요리 천재야? 한 손가락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열을 하고 있어요. 지금도 불 켜놓은 거야? 켜놨어요. 약한 중불. 소리는 좋아요.
센 불을 써. 이런 프라이팬이 아니니까. 거기는 코팅된 프라이팬이 있잖아요. 프라이팬은. 이렇게 하면 액젓 냄새가 풍겨요. 진짜. 익은 것 같아요. 아, 맛을 한번 볼까요? 맛을 볼까요? 어, 그렇게 금방 익은데? 자, 먹어볼게요. 어, 뜨겁겠다. 조심. 어, 진짜? 우와! 어, 진짜? 진짜 신기해? 이거 언제 불고기 맛이 나네? 하나 더 먹어봐. 이제 야채 한번 섞어 먹어봐. 안 돼. 액젓을 나중에 마지막 한 숟가락 넣지 말 거야. 겁봐. 짜네. 아, 그럼 고기를 좀 더 넣을까요? 설탕 한 숟가락 더 넣는데. 야, 역시 요리천재. 이제 한 크게 해서. 오. 이거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되겠네요. 근데 어떻게 간장을 안 넣어? 아니면 이거 이 레시피로 해서 볶음밥을 해먹어도 맛있겠다, 오빠. 오, 피시스, 아니 뭐지? 액젓으로 볶음밥을 해먹어? 어, 볶음밥을 해서 애들 밥 해줘도 돼. 또 한 번 더. 마샤, 다시 한번 볼까요? 일단. 여기 어때?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불고기의 향은 안 나. 아. 일단 고기만 한번. 네, 고기만. 살짝. 이게 되잖아요. 설탕을 덜 추가한 게 진리야. 설탕을 더 넣어야 돼. 달달하게 맛있군 진짜. 아, 진짜 맛있어. 어, 진짜 맛있어 오빠. 어머, 진짜 불고기야. 어, 진짜 맛있겠는데. 아까 속이 맛있다고 했더니 돌아왔네? 맛있는 거 먹어서? 진짜 맛있다. 오, 진짜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 이거? 그래, 이거지! 맛있지? 오늘 되게 맛있어요. 빠이빠이. 어, 빠이빠이.